안녕하세요. 스트렝스 훈련하는 직장인 바바리안입니다. 오늘은 보조 운동으로 하이바 스쿼트, 라슨 프레스, 그리고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다 처음 해보는 운동들이라 무게를 낮춰서 진행했는데 자세가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이바 견착이 이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라슨 프레스는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아 좌우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느낌을 잘 기억했다가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하이바 스쿼트를 하면서 로우바 스쿼트와는 확실히 다른 자극을 느꼈습니다. 상체를 세운 상태로 좀 더 깊게 앉으면서 대퇴사두와 후면사슬을 골고루 쓰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이바 스쿼트에 대해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스타팅 스트렝스 방식으로 스쿼트를 배우다 보니 로우바가 최고고 로우버만 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트렝스 훈련하시는 분들, 특히 스트렝스 코치님들의 영상을 보며 생각을 조금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대회에 나가서 무게를 많이 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단련, 스트렝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로우버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골고루 훈련해서 다리의 앞뒤를 모두 단련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앉았다 일어나는 움직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이바가 가장 기본이 되는 스쿼트이고 전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프론트와 후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로우바가 변형 동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편협한 시야를 벗어나 스트렝스 훈련을 조금 더 확장된 범위로 생각하다 보니 운동이 더욱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변형 동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대 운동이 벽돌로 차곡차곡 쌓은 벽이라면 변형 운동은 그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매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전에 라이노 코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로우바를 하다가 막히면 하이바를 하고 하이바를 하다 막히면 로우바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로우바를 메인으로 가져가고 하이바와 프론트를 보조운동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편협한 시각이 아닌 그저 처음 배웠던 로우바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로우바로 꾸준히 훈련해보고 정체기에 부딪혔을 때 고민 없이 하이바로 바꿔서 계속해서 강해져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